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추락해 침몰한 해양경찰 헬기의 동체 인양 작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어제 인양 시도 중에 끊어진 크레인 줄을 보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전 동체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탄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가운데 해경과 해군이 수중 58m 아래에 가라앉은 헬기 인양 작업에 한창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헬기 동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지 40분째. 그만 쇠줄이 끊어지며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인양 작업을 재개한 해경과 해군은 우선 수중 수색 장비로 가라앉은 헬기의 위치를 확인한 뒤 심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헬기 동체를 들어올릴 쇠줄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줄을 견디지 못한 착륙 장치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동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할 것이며 이 작업은 오늘 밤에야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군과 해경은 조류의 흐름을 감안해 쇠줄 연결 작업만 마치면 내일 오전 본격적으로 동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양된 동체는 부산 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해경은 순직자 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오늘부터 4일 동안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며 모레 해양경찰청장으로 합동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